똑딱이는 똑딱해. 애교에서 똑딱해. 네! 다 발! 배유다 발! 나랑 결혼해줄래? 대박! 대박! 진짜 아빠 상어다. 네, 오늘 브이라이브가 찾아온 팀은 바로 한국 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 김종민 감독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의 노래를 원하는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오늘 저희 노래는 없습니다. 기대하세요. 아, 노래보다 큰일 나니까. 서서연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에 답변을 듣고 싶어 일찍부터 찾아왔다. 사상이 상상이 많아. 그 사진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야, 나는. 그 문제 사진을 오늘도 가져왔어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죠? 아니, 이 사진은 네. 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차사연 감독님이 시키시는 거, 뭐, 공 주워오라 하면 주워오고. 공 주스러워 가라 그러면 공 주고. 아. 뛰어오라 그러면 뛰어오고. 자세 낮추라 그러면 낮추고. 내 말을 잘 들었다. 잘 들었던데, 어쩔 수 없지. 에이, 그거는 뭐. 지 말이고, 지 말이고. 그 진실은 뭔가요? 차 감독이 중학교 때부터 이 얼굴 생김새나 이 키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예. 네. 근데 이제 처음 봤을 때 한참 선배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예, 네, 네. 난 중학생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말을 처음에 좀. 예. 네. 아. 서서연 감독님이 그 감독님들 외모 순위를 내겨보셨거든요. 그때 1등이 김세진 감독님. 네. 2등이 차상현 감독님. 3등이 신진식 감독님. 제가 볼 때 다 돌칭 개칭 같은데. 돌칭 개칭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아, 1등에서 3등. 비슷하다. 지난해 이 V리그 시상식 감독상 수상할 때 선수들이 꽃을 한 송이씩 드렸잖아요. 네. 그때 좀 이렇게 감동 받으셨나요? 네. 시상식에서는 처음 보네요. 아, 선수들이 좀 준비를 했나 봐요. 네. 김종민 감독님은 프로포즈를 좀 받은 느낌인데요. 제가 여자한테 그렇게 꽃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느낌이 네. 조금 뭉클했습니다. 브이라이브의 필수 감독입니다. 양자택일 인터뷰예요. 나는 안 지나서나 도로공사 생각뿐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맞다. 많이 생각하죠. 잠을 못 잡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바람 내리지 마라. 네, 같이 바로 가자. 도. 도. 지금 김종민 감독이 패킹을 잘 못 맞췄어요. 김희진 선수를 앞에 두고 노고. 그렇죠. 하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춤, 노래? 보다 노래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아, 나 노래 시키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 나는 너를 느낄 수 없으니 네 이름 부르면 나를 어쩌지 못해. 너도 내 옆에 서럽게 감독님, 감독님 노래로 300명 넘었어요. 아, 음치가 불러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300명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함께할 선수는 임명옥 선수와 유서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명옥 선수, BT. BT요. 사람들 욕해, 욕해.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네. 두기 언니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냥 뷰티라고 했는데, 게임할 때, 네. 두기 언니가, 네, 뷰티, 뷰티 이렇게 불렀어요. 뷰티가? 뷰티인 저예요, 저. 노래공사 가수라고. 네. 아, 제가 선수가. 아, 노래를 좀 잘 해요. 아, 이렇게, 네. 남편 보면 노래방도 자주 가신다고. 그냥 평상시에는 잘 안 가는데 네. 이게 좀 뭐가 들어가면 좀 그래. 아. 유서연 선수 강철 멘탈이라고. 저도 진짜 많이 긴장되거든요. 근데 거의 언니가 조종을 해주세요, 저를.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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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 제가 브루킹이 오는 게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공격하면. 근데 언니가 빨리 때려! 완전 완벽히 투 브루킹이 쌓였을 때 돌려, 돌려, 스탯 돌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려. 한 몇 점 정도 만족하는 아바타는? 80점? 오. 한 20점은 제가 때려, 때려, 때려! 하는데 페인트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80점. 네. TMI 퀴즈 할 거예요. 서로에게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나? 임영옥 선수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팝송인데. 괜찮아요. 한글로 써주셔도 돼요. 한글 발음 나는 대로. 안 돼요. 그거 제외, 제외. 그거 말고 찾으세요.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오. 하나, 둘, 셋. 땡! 얼음. 아~ 유서연 선수의 이상형은? 감독님? 왜요? 이상형 감독님? 너무했다. 너무했다. 하나, 둘, 셋. 아. 너 아빠한테 말해. 내가 1월 12일 경기 끝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이거 너무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애교 3종, 3번. 뀨, 뀨, 뀨. 아, 귀여운데요? 귀엽지 않아요? 나 여기가 바바바 까봐. 팬 여러분, 사랑해요. 앙! 서연이는 똑당해. 애교에서 똑당해. 귀 한번 올려주세요. 방털리기를 도와줄 선수는 바로 전세한 선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한국 도롱사 배구단 전세한입니다. 언니 방을 털기 전에 제가 털릴 수도 있지만 한번 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언니.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빨리 물건 내놓으셔야 돼요. 책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읽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다면 이 언니의 책도 읽으셨나요? 다 읽었어요? 원래 책을 읽으면 여기가 좀 접히죠. 구겨져야 되는데. 아, 싫어하거든. 책 구기는 거. 그러면 언니 이렇게 보나 봐요. 이렇게. 언니 이거 다 꺼내봐야 되죠? 이거 다 뭐야? 뭔지 뭔지? 뭔지? 너무 귀여워. 대박. 대박. 진짜 귀엽다. 이거, 이거 좀. 오,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싼다 흉내 내줘요. 오호호. 가방. 마사지. 가방? 가방? 먼지가 쌓여서 괜찮나? 네. 오, 이거 좀 멋있다, 근데. 받으시는 분 꼭 세탁해서 예쁘게 잘 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산타 케이스. 산타 케이스. 잘 내봐요. 먼지. 되게 이쁘게 하고 계셨네. 분위기를 잡고 계셨네. 자, 한번 비쳤으니까 킬게요. 이제 끝. 이제 끝. 끝. 우와, 저 인형도. 인형이 많죠? 요즘 유행하는 시바. 저 큰 거 같아요. 시바. 이걸로. 얘는 못생겼어요.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명언니가 써주고 내가 그리고 명언니가 써주고 이거 봐요. 운동부 술 취해서 자는 중이에요. 아침에 술 깨면 맞나요? 언니가 그렇게 술 깨우면 다쳐요. 물어요? 술을 아 운동 운동 그래서 언니 배운 운동부 운동 네. 언니 이건 뭐죠? 이거 진짜 아.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거워요. 오! 참 이거 좋은데? 이건 내가 가져가겠다. 사실 내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뭐예요? 한번 일단 보고 올릴게요. 사실 이거 잡어 언니. 네. 입어보자. 내가 또 이걸 또 입어야 되는 거니? 한번 입어보자. 아이고 귀여워.
아빠 사모드. 아빠 사모드는 진짜 아빠 사모다. 자, 자 이제 엄마 상황 해주세요. 엄마 상어. 엄마처럼. 그리고 이제 아기처럼. 귀엽게. 사인했어요. 예쁘게 잘 입으세요. 예쁘게 잘 입어주세요. 네, 이번에 함께할 선수들은 이효희 선수와 비은아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인 SNS에 인생은 40부터 150 더라고 적힌 꽃바구니 선물을 팬이 아니요 박정아 선수 40대는 첫날 선물을 딱 줬더라고요. 배우나 선수는 네. 6월 1일 제가 날짜가 바뀌어 빨리 공개했어요. 네, 빨리 공개 4월 13일로 4월 13일 네.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할 것 같은데 프로포즈는 혹시 받으셨어요? 제가 하기로 했는데 먼저 반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아직 받기도 좀 안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무경험자라. 받고 싶은 프로포즈 뭐 이런 거. 다 저는 사이에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마음이 죄송합니다. 아니, 빨리 끝낼게요. 두 선수와 아주 인연이 깊은 분과 깜짝 전화 연결을. 여보세요? 네?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자숙 씨. 나 누구게요? 이거 개똘. 개똘. 위원님, 위원님도 축하드려요. 왜, 왜? 가만안둬, 그 뒷얘기를. 토요일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래, 다들. 니들은 사시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배윤아 선수도 같이 있는데요.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자면? 아니 근데 제가 네. 윤아를 굉장히 오래 봤잖아요. 네. 윤아의 옛 일들과 모든 일을 다 봐왔는데 엄마 네. 언니 조용 조용.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지금 남자친구랑 너무 잘 어울려서 티격태격하면서 재밌게 잘 살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 안녕. 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박.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일단 노래 맞추기 게임. 제가 그 가사를 발음대로 영어로 써왔어요. 이 가사를 보고 이 노래가 뭔지 맞추시면 돼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나요? 효이! 효이. 애인 있어요. 빅넉네! 아, 뭐야! 내가 읽어줬는데? 이름을 외치라고 했어. 유나! 자가 가지! 제목! 제목 말해. 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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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효이. 유나! 효이. 거짓말! 아! 이겼네! 유이 선수가 이겼어요. 바로 이어진 두 번째 게임은 에이. 고요 속의 외침이에요. 자, 아까 연습한 대로 잘해! 반! 말 날리자! 다시! 반! 가! 승! 고! 달마시아 그림! 마시아 그림! 달마시아 그림! 패스! 배! 운! 탁! 빨! 배! 운! 고! 탁! 다! 탁! 배구사판! 배구신발! 맞아! 아니야! 배구 장판! 발! 발! 어어어! 배유다 발! 배유다 발! 아니야? 와! 패스! 땡! 와! 진짜 몰라! 시작! 보이스! 보이스 피싱! 어, 씨! 내가 너 말을 너무, 오케이!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 씨! 끝! 팬들이 항상 도글도글 하셨는데 아 나 대통령 났어. 나 혼자 하다 할 때 내가 알아봤어. 너 입고 있으니까 부각시켜주고 이러고 프로포즈.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내 노래 몰라오네.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
나한테 하트! 나랑 결혼해줄래? 그만 많이 해도 정답 감동님 먹어 다 주세요.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새 거예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일단 선 뽑을게요. 진영석 선수님, 박수봉 선수님 감사합니다. 현대 화이팅 우승 가자. 현대 화이팅! 스케줄부이 감사합니다. 현대 캐피탈 이슈 선수의 가방 잘 받았습니다. 예쁘게 쓸게요. 감사합니다.